카메라 플래시 수동을 쓰는 이유는 카메라 M 수동 노출을 -0.72V 정도 마이너스 시키고 플래시 수동 노광 64를 주면 플래시 광 수동 64가 M 모드 -0.72V 부족한 부분에 강제로 발광되어 카메라 부족한 M 모드 -0.72V에 합해서 감성이 좋은 사진으로 촬영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보시는 분 참조하시고 자기 방식의 플래시 수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사용 전과 사용 후 사진입니다. 플래시 수동 촬영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수동 플래시 발광은 피사체의 반사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반사율이 아주 높은 경우나 낮은 반사율에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수동 발광은 카메라 M 모드에서만 사용되지만 그러나 수동 발광을 카메라 M 모드에서 사용하면 M 모드에서 수동 발광은 TTL이 되어버립니다. 플래시 광은 카메라 노출과 서로 섞여버려 TTL이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플래시 적정 노출을 만드는 조건 첫째, 카메라와 피사체 거리입니다. 카메라 ISO와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 즉 반사율 이런 조건에서 플래시는 카메라의 부족한 노출을 위해 발광합니다. 간혹 오버 노출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와 플래시를 조정하지만 수동 노광은 거의 카메라를 마이너스 노출을 한 상태에서 플래시를 플러스 플래시 작업을 합니다. 플래시 사용을 하지 않고 카메라 노출 -0.32V에서 -1.02V 정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만 플래시 작업 같으면 반드시 카메라 노출은 얼마간 마이너스 노출을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플래시 광으로 보충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플래시 광 촬영은 반드시 카메라 ISO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고속 HSS 때의 카메라 셔터 속도 500분의 1초 이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동 플래시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카메라 노출 수동에서 마이너스를 시켜보면 노출을 마이너스 시키는 조정 정도에 따라 사진의 밝기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노출 부족한 사진에 플래시 광을 보충시켜야 합니다. 플래시 광 보충 때 마이너스 0은 필요 없고 사진 -0.72V와 -1.52V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 -0.72V와 -1.52V는 서로 플래시 보충량이 다릅니다. 플래시 수동 모드는 전적으로 카메라 수동 모드 그리고 플래시 수동 모드로 한 상태에서 플래시를 발광합니다. 플래시를 작업하기 앞서 카메라 M 모드 노출을 -0.32V나 -0.72V 자연광을 설정합니다. 본인은 M 모드 -0.72V를 카메라 노출 자연광으로 설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플래시 광을 주는데 꽃 발색과 선명도가 좋아졌습니다. 플래시 광도 겸으로 수동 노광을 줍니다. 플래시 수동은 아래 숫자와 같이 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색 부분 16, 32, 64, 128입니다. 수동 플래시 노광 등분을 알아봅니다. 수동 플래시 수치에 따른
플래시 광양을 살펴봅니다. 플래시 수동 광은 숫자가 낮으면 광량이 커집니다. 이 광량 중에 적당한 광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64를 선택합니다. 수동 플래시를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 노출을 왜 마이너스 시키느냐 하는 문제. 차이 문제는 플래시 광을 많이 주고 싶으면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많이 시키고 플래시 광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연광이 적고 플래시 광이 많으면 사진이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조금 시키고 플래시 광도 조금 주면 사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사진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동 플래시 촬영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플래시를 사용하면 꽃도 선명하고 배경 색도 좋아집니다. 수동 플래시는 16, 32, 64, 128 중에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 카메라 노출 수동 마이너스 값에 따른 플래시 광은 카메라 노출 부족한 만큼 플래시 광량은 비례합니다. 건전지가 플래시 광량이라면 노출 마이너스 값에 따라 플래시 양은 크기가 달라집니다. 카메라 노출 마이너스 값에 따라 플래시 수동값은 이 범위에서 플래시 수동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여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M 노출 마이너스 1에서 플래시 광 64로 촬영한 것이 밝지 않으면 플래시 광은 32로 조정 설정하여 촬영합니다. 플래시 수동광은 예를 들어 이 꽃이 M- 노출은 자연광이고 수동 플래시 광이 1에서 128로 포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플래시 인공광입니다. 수동 플래시 광 이 수치 중에 노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게 적정 노출을 선택합니다. 플래시 광을 선택하여 부적된 카메라 M 노출에 그냥 강제로 덮어쓰기를 합니다. 촬영하다 보면 노출이 마음에 안 들면 플래시 수동 광량을 바꿔야 합니다. 플래시 수동 촬영은 중요한 촬영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플래시 음에서 조건이고 양지에서는 2배 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이 64이면 양지에서는 32가 됩니다. 감사드리면 이만 마칩니다.